몸에 좋은 약이 이베스다 이런 얘기가 사실 채소에서 나온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은 음식 하면 또 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, 오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들 챙겨 먹으면 좋은지, 그 음식들의 맛을 느끼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건강에 대한 어떤 결심을 다 세우잖아요. 1월 1일에 결심을 딱 세웠다가 이제 설이 딱 다가오면 역시 양력설에는 틀렸어. 설이 왔으니까 이제 진짜 설에는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지. 뭐 그때까지는 놀고 설에 다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또 실패를 하죠.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올해는 좀 이렇게 세운 계획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?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 중에 리처드 탈러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 쪽에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. 명예 교수로. 근데 노벨 경제학상 탄 분이거든요.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장기적인 유익이나 위험보다는 단기적인 위험이나 유익을 강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.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행동 경제학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. 행동 경제학이라는 건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기존의 경제학의 개념에다가 심리학을 좀 이렇게 접목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어떤 핵심 개념 중에 하나죠. 우리가 뭔가가 해롭다는 얘기를 할 때 단기적인 어떤 해로움하고 장기적인 해로움을 얘기를 하면 사실 장기적인 어떤 해로운 것들이 더 위험하거든요. 더 무섭고. 예를 들면 햇빛 너무 많이 쬐면 피부암 유발염이 커진다.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가지고 자외선 이렇게 자꾸 쬐고 햇빛 쬐면 여드름 더 많이 납니다 이러면 피하는데, 피부암 생긴다?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가 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먼 훗날의 얘기,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평가절하를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시간에 따른 선호 역전이라고 부르는데,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올해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냐면요, 너무 장기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단기적인 생각을 하도록 계획을 짜는 게 좋다는 겁니다. 작년에 2023년에 발표가 된 미국 연구에서 성인 450명을 모아놓고 여러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. 돈을 주고 같은 가격에 이제 그 상품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줄 건데, 쿠키를 고르거나 아니면 핸드백을 고르거나, 한쪽에는 어떤 설명이 이렇게 있냐면 이거 먹으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안 좋다, 쿠키를 먹으면 안 좋다가 아니라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고 뭐 당뇨병, 심장병, 비만 위험을 높인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.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당류 섭취를 하면 즉각적으로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집중력 떨어지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해가 있는지를 읽도록 했습니다. 마지막 그룹은 아무 설명도 읽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봤어요. 봤더니 단기적인 위험성, 먹자마자 뭐 소화가 안 된다,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설명을 읽은 사람들이 쿠키를 덜 고르더라는 거예요. 쿠키 고를 가능성이 30%가 내려갔습니다. 셀코TV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채소, 과일 많이 먹어야지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건강에 좋으니까 채소하고 과일 먹어야지 하는 경우에 행동이 바뀌는 것보다는 채소하고 과일이 아우 맛있어, 맛있다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채소 과일을 더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맛이라는 건 즉각적인 유익이잖아요. 그래서 맛은 우리가 더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건강에 미치는 효과나 유익은 먹고 나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나타나니까 사람은 그런 것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안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그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나는 그런 식으로는 행동을 이제까지 못 바꿨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기적인 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. 진짜 맛있다고 하는 그런 채소, 그런 과일 이런 걸 좀 골라서 드셔보시다 보면 아 이게 진짜 맛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. 단기적으로 즐기면.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입맛을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?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어린 어린이건 간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.
한 10번에서 14번 정도는 그 음식을 만나봐야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. 뭐 어릴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도 먹어는 봤으니까 노출해서 조금 더 적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다만 이거는 14번을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뭐 그냥 냄새만 맡아본 걸로 한 10번 정도 하고 4번은 먹어보고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노출 빈도를 늘려주면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. 이거를 뭐 반드시 먹으려고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주 접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에는 귤 진짜 좋아하거든요. 감귤류? 근데 뭐 셔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귤도 잘 못 드시고 그런 분들은 자몽보다 조금 더 역사가 오래된 포멜로라는 또 과일 있죠. 쓴맛이 있어서 껍질까지 다 먹기는 그렇고 속에 알맹이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것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. 괜찮은 것 같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하긴 한데 겨울에는 역시 우거지인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우거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일부 수용성의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은 깨졌을 수도 있어요. 일부는 지용성 비타민은 거기 대부분 물에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남아있을 거고요. 일부 항산화 물질은요 삶거나 찌거나 하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. 왜? 채소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채소나 과일 속에는 항산화 물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항산화 물질을 깨트리는 효소가 같이 들어있어요. 근데 이걸 삶거나 찌는 가열 조리를 하게 되면 효소가 전부 다 불활성화가 되죠. 그러니까 효소가 항산화 물질을 깨트리지 못하니까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오히려 함량이 더 높게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샐러드로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겨울에는 채소는 익혀가지고 드시는 것도 뿌리 채소 뭐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. 네, 살은 찝니다. 네, 살은 찌고 고구마는 살찌는 당분도 많이 들어있지만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 화장실 갈 때 좋다 시원하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물론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고구마에 좀 떫은 맛을 내는 그런 탄닌 뭐 폴리페놀 그런 것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빈속에 먹으면 뭐 속이 부대낀다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불편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식으로 드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우유 한 잔에다가 고구마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. 노란색 고구마 같은 경우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런 조금 지방이 있으면 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저지방 우유 말고 그냥 지방 들어있는 우유 한 잔하고 같이 먹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다양한 채소하고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. 사실 뭐 거기 있는 채소가 아무리 다양하다고 그걸 다 사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나 과일이 아무래도 많이 먹게 되겠죠.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유지를 하고 어떤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약간 변주를 하시면 되는 거지 뭐 맨날 파머스 마켓 이런 데 찾아가시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채소 과일 한계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어차피 지금의 우리가 그 마트에 갔을 때 보이는 다양성은 로컬 푸드로는 불가능한 다양성이기도 해요. 그죠? 왜냐하면 수입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꼭 다 먹어야지 건강에 좋다? 이건 아니에요. 그냥 맛을 생각하고는 먹을 수 있죠. 그래서 채소 초보, 과일 초보인 분들은 맛으로 즐길 수 있는 내 입에 잘 맞는 그런 채소하고 과일부터 시작을 하셔야 이게 습관이 생기고 성공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건강을 제 1순위에 두고 맛이 없는데 그걸로 식단을 짠다 그럼 그거는 평생 식단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하나만 거기에 팁을 더 드리면 맛있고 익숙한 음식 나한테는 아직 생소하고 맛이 없는 듯한 음식을 섞어서 함께 드세요. 네, 그렇게 하면 더 익숙해지면서 맛있게 즐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올해 건강하고 관련된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너무 중요한 건데 성공은 가까이에 있거든요.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그리고 이 짧은 순간에 만족감을 주는 그런 건강하고 관련된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마 올해가 다 지나갈 때쯤에는 계획한 거를 내가 다 성공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채소들, 과일들 이런 걸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맛과 재미를 쫓아도 건강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식단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